제가 이번에 가짜 사나이 2기를 지원을 했는데 호수타자입니다. 지금 씻고 왔습니다. 방금 씻고 와가지고 지금 머리도 덜 말리고 방금 로션 바르고 침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짜 사나이 2기를 지원을 했는데 1기도 지원했어요. 2기도 지원했는데 8월 28일 날 이렇게 가짜 사나이 1차 서류 합격자는 8월 28일 23시 59분까지 개별 연락이 이제 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8월 31일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저 메일함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전부 다 뭐 일단 가짜 사나이 메일은 한 개도 없고 뭐 다 인디드에서 잡고 한다는 소식밖에 없네요. 후회는 없고 이번에 가짜 사나이 지원 영상 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조회수가 몇 명이지? 지금 현재까지 조회수가 17.5만. 제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지원 동기가 많이 눈에 띄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일단 네임드도 사실 너무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올려주신 분들 이제 구독자 봤는데 평균 50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49,500명 정도입니다. 500명 뒤에 우리 빨리 Q&A 합시다. 아쉽긴 해도 뭐 다음 3기를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새 서울은 되게 지금 코로나가 많이 번졌다고 들었습니다. 대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코로나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터지니까 너무 슬프네요. 슬프고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다들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테스트 영상 할 때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때 마무리 영상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아예 컷했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팔을 제대로 안 폈다 하시는데 저는 팔꿈치 락아웃 될까봐 급하게 이렇게 하는데 팔이 갑자기 이렇게 팍 다 피면 팔꿈치 무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하는 것에 다 폈고 그리고 최대한 쉬는 시간을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5분? 한 10분인데 진짜 거의 뭐 1시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운동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살짝 타바타식으로 해도 진짜 운동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감동 먹었습니다 저 이번에 구독자분들한테. 일단은 영상이 오늘도 되게 짧습니다. 제가 아쉽게 떨어졌다는 거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되게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응원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빨리 이제 코로나 끝나서 저는 여행이 엄청 가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길 기도하면서 엄청 날씨도 더워요. 더위도 먹지 마시고 벌써 얼른 벌써 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삽시다. 파이팅. Yes, it's time to get better. The pain. 근데 비하인드를 찍고 있어. 제가 만약에 가짜사나이에 진짜 출연하게 된다면 이 영상을 레전드가 되겠죠. 만약에 출연하지 못한다면 딜리트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뽑히겠습니까?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진짜 가짜 사나이 출연하자 정말 막 메일도 대신 써주겠다 추천해주겠다 이러실 때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뭔가 든든한 백이 되는 느낌. 긴장돼요? 나 오늘 긴장보다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대구 너무 더웠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데 일단은 몬스터 먹고 비봐야죠.